있습니다. 10월 학력평가 해설강 이제 5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부자 탈출 전문가 생이 쌤고요잘 오셨고요. 5부까지잘왔습니다아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막 불안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 겁니다. 아, 저도 고삼 때요. 막 이맘때쯤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저막 소심해가지고 진짜 막0 백일 남기고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없어요. 예,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아참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이 왜불안할까 생각해보면, 실패할까봐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약 실패가 뭐예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어, 근데 정말 뭐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요.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실패하라고 말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느껴졌겠죠. 어 나의 하루가 계속 바뀌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막 힘들지만, 그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 극복했을 것이고 슬럼프도 겪어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공이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진짜 보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무조건 노력해야 되고 무조건 힘듭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면서 한번 겪어봤다면 나중에도 여러분들 잘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나의 모든 과정이다 실패라고 생각이 될까 봐 이제 그래서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운이 좀 따라주면 좋죠 여기서 더 좋은 성적 나오면 좋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 낙천적인 마음 요렇게 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것도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대범해질 수가 없어요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음잘될 거다 어잘될 거다 그리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어 못하는 거 하나도 없다 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대박을 위해서또 중요한 팁들을 드릴 겁니다 해설 강의는 정말 해도+ 해도 재밌는 게 해도+ 해도 이 해설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 제가 정말 많은 강의를 진행을 해도요, 요 해설 강의에서 저를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이거 두 문제 맞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36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36번, 37번, ABC 순서 맞추는 거죠. 그리고 요거 38번, 39번. 이 문장 집어넣는 겁니다. 푸는 방법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해석으로 푸시는 게 아니에요.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명시적이라고 합니다. 명확하게 눈으로 볼수 있는 게 명시적이거든요. 명시적인 근거가 이 지문에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푸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자, 출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항상 그런 마음을 생각해봐요. 이게 어떤 지문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글을 만났습니다. 어, 글감이 좋아. 그래서 예를 가지고서 요 문제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문장 삽입 유형으로. 그한 문장을 빼야 되죠. 요 문장을 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문장, 어떤 문장 뺄 거예요? 아무 문장이나 큰일 나겠죠? 이 문장 안에요. 앞에 문장이랑 연결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를 사실은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학습하세요라고 하면서 학습 가이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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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총네 문제죠. 이 문제들은 명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그 명시적 근거가 뭐냐? 대명사, 지시사.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야 이게 뭐야? 내가 아는 거야라고 싶지만 이시라던가, 데이라던가 또는 디스 명사라던가, 디즈 명사라던가 요런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얘네들은 앞에서 받아오죠. 그것 뭐 그것들 디스 명사, 디즈 명사 앞에서 무언가를 받아온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여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스가 있어. 그러면, 이 문장을 뺀다 하더라도, 얘를 다시 집어 넣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디스가 가리키는게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여게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집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밖에 더 없어요. 연결사요. 아주 대표적으로 역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however 이라던가, but 이라던가뭐 예시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접이라던가, therefore 따라서라던가 likewise 유사하게라던가 또는 약간의 기타의 뭐 in both cases 이런 양쪽 경우에 요런 이제 근거들이 지금 제가 잘써 드리진 않았지만 요런 느낌의 근거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이런 거왜 근거가 돼요? 여기 however로 시작해요. 버으로가 볼까요? 버 t 이래. 그러나 이럽니다. 그러면은 얘가 앞에 있는 내용이랑 반대니까 관계가 요거를 뺀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어, 요런 애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요 제가 파이널 강좌에다가 어, 제 강의에다가 딱 넣어놨습니다. 파이널 강좌 여섯 강짜리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거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크게 추가되는 별로 없어요. 요런 느낌의 것들이 명시적인 근거고요.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은 푸는 법. 해석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내 눈이 어디에 딱 꽂혀야 되냐면은. 일단 주어진 문장 여기에서 요런 식의 명시적인 근거 같은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는 건 뭐냐 없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벗이 있죠 그럼 요 문장을 뺄수 있어요 벗이 있는 문장을 뺄 수가 있고 또 하나 그앞 문장을 뺄 수도 있잖아요. 그앞 문장을 빼면 어차피 벗이 여기 있으니까 얘와 얘의 관계 때문에 둘 중에 아무거나 빼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가 없다면 야 뭐야 눈에 보이는 근거가 없다면 어디 있다? 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봐봐요, getting out of가 이제 빼내는 건데 mercury가 이거 수은이거든요. 수은. 수운. 어, 옛날에 뭐, 이제 뭐, 수은 중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 수은을 빼내는 겁니다. 우리의 생산 과정에서요. 그것은, 이 주어네요. Will be hard work. 되게 힘든 일일 겁니다. 그리고 it will cost money. 돈이 들 겁니다. For sure. 확실히. 자, 근거 있어요? 없어요?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막 되게 막돈 많이 주고 배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읽었을 때 앞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의 것들이 있냐라는 겁니다. 순을 우리의 생산 과정에서 빼내는 것은 힘든 일일 거고요. 확실히 돈 많이 들 겁니다. 근거 없죠? 근거가 없어요. 이거 여기에 근거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어디 있다? 밑에 있죠. 여기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4번 있죠. 4번 다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b u 이라고 시작하죠. 기가 막히지. 요한 단어 때문에 답이 4번이에요. 맞춘 친구들 맞죠? 틀린 친구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얘가 해석상으로, 내용상으로 4번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1000% 아니에요. 아니, 해석으로 집어넣으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근거 없이 해석으로 집어넣으면은 아무렇게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가 뭐 얘기할 때꼭뭐 내가 무슨 뭐 얘기할 때 아침에 나는 7시에 일어났고, 7시 반에 뭐이닦고 8시에 아침 먹고 학교 가다 이렇게만 말합니까? 그냥 뒤죽박죽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아나 7시 반에 이닥 갔는데 아 맞다 나 7시에 일어났지 아 그러나 학교 갔는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용으로 여기 집어넣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반드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정말 이 문제 자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1, 2, 3, 4 보기를 보면서요 여기 근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기 다음이 이런 애들로 시작하나 시작 안 하나를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의심을 하는 거죠. 합리적 의심. 어? 이거 벗으로 시작해? 이건 앞에 거는 이게 역접이 맞아? 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읽으면 정답 확률 굉장히 높아져요. 자, 이것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렇게 생긴 아이들. 여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밑에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Government Warning, 정부의 경고네요. Stark and statistics 확실한 통계입니다. About 뭐에 대해서요? Mercury가 수은이고요. c o n t a m i n a t e d 이제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은에 오염된 이제 그러한 물고기입니다. 얘네들이요 어떻게 됐는데요? Have become 이렇게 됐습니다. So this네요. 너무나도 루틴하게 됐어요. 여기서말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게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barely, barely는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은 비슷한 애들 rarely, seldom, scarcely 비슷한데 take note가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barely가 붙으면 이 뒤에는 있 동사를 부정하면서 주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네요. 소재는 수은에 이제 오염된 물고기들이에요. 막 수운이 이제 막 이렇게 막, 응? 자, 물 타고 막저 내려가면서 물고기들이 이제 수운을 머금고 있어. 그럼 결국에 그 우리한테 오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건데. 근데 정부가 경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통계도 있어.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반적이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주목을 안 한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입니다. 1번이 답되는 경우는 사실상 이거는 진짜 저는 보지를 못했고요. 음. 근데 이거 뭐, 이거는 반드시나 언제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좀 아니고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I have to ask. 그냥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될 때, 이게 1번이 아니라 해도, 이렇게 갈때이 지점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합리적인 의심이고, 왜 이게 굉장한 좋은 출이냐면, 여기 근거가 없다라는 거는 밑에 무조건 근거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쯤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라 소리예요. 근데 없으면 이제 슥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내용만 나봐요. 나는 물어봐야만 돼요. Why have these runnings? 야, 이거 뭐. 있잖아. 1번도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너 여기 못 들어옵니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These 명사가 쓰였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게 의도가 된 겁니다. 이 문제들 뭐 수천 번 검토가 된 건데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경고들 누가 한 겁니까? 저기 앞에 정부가 경고했잖아요. 그 앞에서 그거를 디즈 명사로 받은 겁니다. 자, 난 물어봐야 해요. 왜 이런 경고들 연결 확실하게 되죠? 디즈 명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Uh, be n a m e d at 향했는가? Getting people to cease eating fish. Cease가 이제 stop의 의미죠. 멈추다, 그만두다. 물고기를 먹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때 이제 게이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멈추도록 하는 것을 그렇게 목표로 했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요, getting 역시 만드는 건데요, industry 이제 산업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돼요. To stop 하도록 멈추도록요, putting mercury into our environment. 그 산업들이 그 기업들이 수은을 갖다가 우리 환경에다가 집어넣는 거, 그거를 멈추도록 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물고기를 그만 먹으라고 하느냐 왜 이랬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왜 이렇게 하라 그랬지라고 내가 물어봐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경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게요 시작 지점을 의심하면서 보는 겁니다 여기를 볼게요 뭐 있나 없나 봅시다 마침내 2009년에 2월이었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인 큰 센스 어떤 합의가. was riched, 이루어졌대요. 아 없네. 없잖아요. 없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선생님, 저는 이거 못 배웠는데요. 저는 이거 모르는데요. 저 어디 가서 배우지 못했는데요가 아니에요. this를 봤어. 그러면 누가 봐도 연결되잖아요. 저런 거 말하는 겁니다. 하우웨버막 이래요. 그러나입니다. 앞에 거랑 반대 말이라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관계가 되는 말이 있나 없나를 봤는데 없잖아요. 2009년에 2월에 마침내 거의 전 세계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이쭉 전개됩니다. 한 104개 넘는 나라들이 아 104개라고 숫자야 이렇게 140개가 넘는 그 나라들이요. 소집이 됐네요. 근데 요거 지금. u c o n v 누가 소집했습니까? 요 사람들이 소집했는데, 요것은 과거 분사죠. 소집이 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이제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 이라고 하는 UNEP 라고 할게요. 이들에 의해서 이 조직, 소집이 된이 140개가 넘는 그 나라들이, unanimously는 단어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만장일치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만장일치로, 이게 동사네요. 동의했습니다. 뭐 하기로. Create, 만들자. 뭐 만들까?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머큐리 트리티라고한걸 만들자. 트레티는 조약입니다. 우리 수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약은 좀 사용을 좀 자제하거나 금지하거나 이제 그런 조약을 말하는 거겠죠. 맥락상 그렇게 이제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마침내 드디어 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까지인데, 야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이제 또 의심하면서 삭 보는 겁니다. 3번삭 볼게요. 데이가 있네. 오케이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딱 느껴지잖아요. 오케이 너 앞에서 저거 받은 거 맞나 이제 보는 거예요. 올소도 봐야 돼. 올소. 올소도 근 거예요. 올소가 아무렇게나 올 수가 있어요? 아니 앞에 아무 내용도 없이 나는 또한 떡볶이 먹었다 이래요? 뭔 소리예요? <laughs> 앞에 뭘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우동을 먹었다. 나는 또한 떡볶이를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하는 것도요. 상식이야 상식. 어 저는 올수 어디서 못 배웠는데 이런 소리가 안 돼요. 이거는 고3이라면 N수생이라면 누구나 이거 다알수 있는 겁니다. 또한도 앞에서 비슷한 동작을 하고 뭐 비슷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대의가 누굴까? 그들은요 또한 촉구했습니다. 이미된 액션, 즉각적인 액션 조치를 촉구를 했네요. 뭘 통해 가지고요? 자발적인 글로벌 멀리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요. 뭐 하는 동안에요? 그 조약이 이제 완료가 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의는 누굽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보면은 이 UNEP에 의해서 소집되어진 140개가 넘는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140개가 넘는 국가들이 먼저 뭘 했습니까?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면서요. 이게 동사파트였죠. 그럼 그들은 그 나라들은 또한 촉구도 했어. 즉각적으로 조치하자고. 이거 맞아? 틀려요. 맞지. 이거는 연결이 되잖아요. 생긴 거는 정말 의심스러워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이두 가지를요. 대의가 있어? 어, 대의가 있어. 그럼 말돼? 어, 말돼. 올소 돼. 돼. 왜냐면 그들이 동의를 했고 그들은 또한 촉구했다니까 마,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인데 4번에 여기 벌써 기다리고 있죠. 이거 지금 버트 하면서 역접의 연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 이제 말만 안 되면 돼요. 그러나 그랬지. 그니까 요까지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그렇죠? 이 세계에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국가에서 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 또 즉각적으로 조치 한번 하자라고 막 촉구를 했대. 그러나 수은을 e l i m 이 n 제거하다거든요. 수구 수은을 제거하는데 investment 투자하는 것은요 잘 쓰여진 투자라는데 그니까잘 투입된 돈이다. 잘 쓰는 거다. 여기다가는 충분히 이렇게 수은 제거를 위해서 투자할 만하대요. 그러나가 왜 들어가요? 이 나라들이 겁나 노력했어. 그러나, 수은 이거 제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괜찮은 투자다 그래. 이게 왜 그러나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 단어 때문에 4번이 답인 겁니다. 이렇게 풀면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출제하는 측에서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안 돼. 4번은 절대로 이거 연결 안 되라고 내가 100% 자부한다라고 출제를 하셨고, 수천번을 검토를 하셔서 출제를 하셨고, 우리는 이것만 찾아서 풀면 되는데, 요 문제들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죠. 문장 사업이 보통 정답률 평균적으로 50% 밖에 안 됩니다. 어, 여 반은 틀려요. 그, 그왜 틀릴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다. 왜 틀리냐면요. 요한 단어를 못 보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해석으로 그냥 넘어가면은 그럴듯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어 그래. 그래. 순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투자하는 거. 괜찮지? 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 본 사람은 맞추는 거고 요거 못본 사람은 틀리는 거예요. 한 단어로.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보면 되지, 뭐야. 어. 우리는 보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 거랑 연결되는 그런 애들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시간도 있는데 좀 적어 드릴까요 그냥 앞에서 연결되는 거 이시나 데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딱 보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비스 명사라던가 비즈 명사들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지난 한 5년간의 기출을 분석했을 때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이거보다더 많은 것들은 적어도 오답률 50% 이상의 문장사비 문제의 기출에는 지난 5년간 없었어요 요런 애들 요렇게 생긴 애들. 있고요. 연결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4 리그 젬플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랑 연결되는 겁니까? 앞에 있는 주장이랑 연결되고요. 역접하는 애들 있습니다. however 있고요. but 그러나 요런 애들 있고요. yet 그러나 요런 애들 있습니다. therefore 나 그러면은 자, 대소문자 구분 없이 적을 게 그냥 therefore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입니다. 결론이 올 때도 있고요. 인과 관계. 원인 결과 잡아 줄 때도 있고요. so 이런 애들도 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좀 어려운 게, rather 같은 게 어렵습니다. 최근에 기출의 몇 문제들에 등장한 rather인데요. rather 해석은 뭐예요? 오히려 이런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여기서는 별겁니다. 왜? 봤잖아요. 하나 놓치면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접인데, 역접이 안 되니까, 얘 때문에 이게 4번이 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rather은 언제 쓰는 걸까? rather은요, 참 많은 경우에 앞에 부정의 개념이 있어요. 부정의 정서가 있습니다. 아니다 그래 음, 기본적으로 낫이 있어요. 아니다 그래 아니고 오히려 뭐뭐하다 이래요. 이 부정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뭐뭐한다. 나 짜장면 안 좋아해. 오히려 나 짬뽕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앞에 부정이 있어야 오히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앞에 긍정이면 오히려가 안 어울려요. 난 짜장면을 참 좋아합니다. 오히려 짬뽕도 좋아합니다. 말 돼요? 말안 되죠. 어, 나 짜장면 싫어합니다. 오히려 짬뽕을 좋아하죠. 말 되죠. 부정이 있어야 레 e 더가 들어갈 수가 있다.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굉장히 까다로운 이 명시적인 근거인데요. 그런데. 아, 이제 요게 어, 요번엔 쓰이지 않았고요. 여기서 뭘로 쓰였습니까? 여기서 이제 골라 쓴 거죠. 아, 요거 골라 쓴 겁니다. 요런 아이들을 눈에다가 넣어둔다. 근데 보시면은 막 대단히 새롭고 대단히 놀랍고 이런 게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저거 하나 놓치면 이 문제 틀린다. 어, 이거 번 놓치면 틀린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제가 지우는 동안에 시간을 더끌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눈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저거, 이 지문에서 찾기만 하면 돼. 아, 하나 빠졌다. also 있었죠. also. also. 오늘도 쓰인 also. 얘네들 이 문제에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는 게 이런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어, day가 있고 also가 있고 여기 but이 있네. 과연 쟤네들이 다올수 있는 애들인가?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요거 두개 확인했죠? 그리고 얘는, 어, 너는 못 온다. 그래서 4번이 답이었죠. 집어넣으면 말 됩니까? 이제 but 들어갈 수 있나요? 자, 이게 여기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은 제거가 되게 어렵다 그래요.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 하지만 수은 제거에 투자하는 거는 잘하는 거야. 말 되잖아요. 그쵸? 요게 들어가면서 비로소 벗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거 눈에다가 많이 넣어두세요. 한번 안 지울게요. 저번입니다. UNDP는요, 아스티 메타다 추정합니다. 대리아를 추정하는데요. 여기는 뭐 특별한 게 없네요. Every kilogram of mercury taken out of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끄집어내지. 이제 이렇게 제거되어진 거겠죠. 그 순의 매 1kg마다요. 이게 뭘로 이어집니까? up to가 뭐뭐까지잖아요. 12만 5 역시 숫자 약하죠. 워 12,500이죠. 12,500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또 인간의 건강에 대한 혜택이 저 정도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은 제거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 됐나요 39번으로 왔습니다 아 이거 안 지우고 잘 왔죠 재활용 가능합니다 할 작업은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이거 해서 좀만 돼도 돼요 무슨 작업만 하시면 되느냐 지금 이 주어진 문장 포함해서 밑에까지 쭉지문해서요 이게 얘네가 어디 있는지 찾으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느 자리에 박혀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 지문의 논리적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 논리적 관계라는 것도 대단할 것도 아닌데 충분히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자, 먼저 확인할 거는요. 1번. 스텝 뭐 여기죠. 여기서 근거 인 한번 보겠습니다.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건데요. 야, 이소재가좀 어렵습니다. how human societies operate. 어떻게 인간 사회가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일시 therefore. 어, oh, therefore. therefore. 요거 표시해야죠. 여기 있잖아요. Therefore. 여기 있죠? 따라서 하면서 이제 약간 결론적 성격으로 가는 것 같은데, uh, It is not there, it is therefore not sufficient. 충분치가 않아요. 요 가짜죠. 여기가 진짜 있습니다. To only look at, 오직 봐. 뭐. 그들의 DNA를 봐. 그리고요. 그들의 molecular mechanism. 분자 메커니즘을 본대요. 어, 그리고, The influence from the outside world. 바깥 세상으로부터 의 영향력을 본대요. 그런 거를 보는 거는 충분치가 않대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인간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뭐, 요게 약간 좀 뭐랄까요? DNA, 분자 메커니즘 약간 비슷한 느낌 같긴 한데, 이런 것만 보는 거는 불충분하다. 요까지만 읽으면 느껴지는 거는, 아, 지문이 좀 어렵구나. 어, 이거 만만치가 않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근거 하나 잡았죠. 따라서 근데 따라서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약간 그냥 그냥 결론 내리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들어가는 자리 앞에 거랑 연결은 되겠지만 치명적인 거막벗 어, 같은 게 이런 게 역접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느낌까지는 사실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밑에도 근거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 위에 밑에 다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여기도 이제 살짝 냄새가 나고 밑에 한번 찾을게요. 가보겠습니다. Meaningful Level of Complexity, 의미 있는 수준의 복잡성. 우리의 역사에서요. 요거는 Consistent Culture, 문화로 이루어져 있대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이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이 지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읽어나가면서 저는 근거 찾아서 그냥 풀었죠. 근데 문화가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화가 굉장히 인간 사회를 대표하고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수준까지 복잡하다는 게 뭡니까? 의미 없이 복잡한 거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어, 우리 사회가 되게 복잡하게 뭔가 발전해 왔다. 그게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건데 뭘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정보를 말하는 건데요. 스토어드 저장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경에요. 그리고 또 뇌세포에 저장돼 있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종류의 인간 기록에 저장되는 그런 정보가 곧 문화인 거지. 문화라 그래 가지고 요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런 식의 정보가 문화 아니에요. 인류의 문화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뇌세포에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또 기록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온 다양한 문화들이죠. 자, 그리고요. The species 이런 종인데요. that has developed this capacity. capacity. 뭐 뇌까지 가야 되겠네요. capacity 능력이고요. 능력. 뭐 수용 능력 이런 데도 있죠. 이 능력을 가장 많이 발달시킨 종은 of course. 물론 누구게요? human kind 인류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는 보기가 없지만 disk capacity는 명시적인 근거입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d i s 명사. 이 능력이 되려면은 앞 문장에서 능력을 받아 줘야 되고요. 앞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 능력을 disk capacity로 받은 겁니다. 이런 식이 이제 연결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보기로 했습니까? 탐정이 되는 거야. 우린 이 사건 해결하는 탐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째려봅니다. 야, 요거 맞나틀리나 봐봐요. 자, 여기 이제 근거 있나 봐봐요. in terms of 무슨 관점에서요? total body weight 전체 체질량이야? 어, 여기서 봤을 때 우리의 종은 현재 m a k e 구성한다. 대략적으로 0.005%를 구성한다. 겁나 작네요. 전체 지구의 생물량에서. 아, 뭐야? 근거가 없잖아. 이렇게 가면서 열심히 그어 봤는데 이런 식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새로운 진술을 시작하는 거죠. 위에 거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겁나 작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생물량에서 0.5도 아니고 0.005야. 인류가 차지하는 게 이렇게 작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의심하면서 이번 갑니다 If 만약에 all like combined 그 모든 생명을 합친 게요. Only a paint chip. 오직, paint chip하면 이제 페인트 그냥 조각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 거라면은 All human beings today. 오늘날의 모든 인간들은요. Would joinly. 다 함께. Amount는 합쳐서 이런 양이 되는 거거든요. 뭐가 되냐면은 No more than a tiny colony of bacteria sitting on a dead flake. 아이, 요런 거는 요것도 근거긴 하거든요. Dead 명사 근데 얘는 이 문장 안에 있는 얘를 가리키죠. 해석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그 페인트 조각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놓여져 있는 박테리아의 작은 군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합니다. 여기 근거 없지요. 근데 연결이 또 척척 잘 되고 있네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겁니까? 였다 그니까이 지구 같네. 자,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지구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우리 인류가 차지하는 게 어느 정도일까?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지구의 생물량을 딱 놓고 봤을 때 모든 생명체 다 합치면 여기에 페인트 조각이래. 집에 페인트 있잖아. 요그 페인트 조각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그, 페, 그 페인트 조각에 놓여있는 박테리아래요. 박테리아. 페인트 조각보다도 작은 거지. 어. 이 페인트 조각보다도 작은 그 위에 있는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게 우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생물 양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너무나도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거가 없어. 아니 뭐야 또 가야 됩니다. 3번겁니다오 예,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어 근데 지금 못 다루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안 보이는데요. 아, 그렇죠. 저는 이거 뭐 맨날 뭐밥 먹듯이 문제를 맨날 몇십 개씩 푸니까 잘 보이는 거고, 응. 음, 잘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아, 요거 요거요 근데 연습할 것도 몇개 없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벗어나는 거 여기 안 적었지만 약간 예외적인 거 이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both cases 양쪽 경우 모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우가 두개 있어야지 맞아요 이렇게 두 개의 경우에 얘기해야 in both cases 두개 경우 모두에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실제 기출입니다. 5점일 50% 넘었어요. 여기다 두 개의 경우가 없어. 그래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로 배울 것도 없이 그 생각만 하고 하면은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예시죠. 자, 역접 대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 그들이 이제 결합된 노력을 통해 가지고요. 휴먼 인간들은요. have learned 배웠대. 뭘 배웠어요? Control, 통제하는 걸 배웠대요. 상당한 부분을요. 무엇에? 이 지구의 생물량의 상당한 양을 통제하는 걸 배웠고 오늘날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대략 한 25에서 40%정도를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지구에서 대략 이게 뭐한 4분의 1인에서 거의 절반 수준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지금 통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우리가 지구에서 그 정도는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어 메스로만 따지면 진짜 진짜 박테리아 같은 이런 애들인데 우리가 대단한 일 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핵심이 사실 문화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어. 우리가 문화를 이룩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역적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이거? 분하게도 괜찮지 않아요? 이거 역적 왜 맞아요? 앞에서는요. 우리가 진짜 박테리아 같은 막 진짜 막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을 제어하게 됐다라고 하니까, 저 예스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4번 아니면 5번입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의심합니다. 의심해. 모든 것을 의심해. In other words, 근거겠어요? 아니겠어요? 근거죠. 어. 여기는 없지만, 보면 금방 알잖아.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것들이라는 겁니다. in other words는 다시 말해야 되죠.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니까 다시 말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요. Thanks to its culture. 그 문화 덕분에요. 이 작은 진짜 미생물의 군체들이고 이들이 지금 그 페인트 조각에 reside가 이제 살단 말이에요. 거주하다 살고 있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페인트집에 살고 있는 정말 이 미생물의 작은 군체가 has gained, 얻었어요. Control, 통제를 얻었죠. 뭐에 대한 통제입니까? 상당한 그 조각의 부분에 대한 통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음, 요렇게, 요렇게 지금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는 지금 5번까지 왔네요. 저 끝까지 밀려왔습니다. 다시 말한 거 맞잖아요. 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그 문화 덕분에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을 통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lso가 보이죠? We also 우리는 또한. 벌써 이상한데? 왜 이상한지 알아요? 앞에 있는 거랑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또한 공부할 필요가 있대요. 연구할 필요가 있대요. 앞에 거랑 연결됩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문화 덕분에 이렇게 상당한 통제력을 얻었어. 우리는 또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말안 되죠? also라고 하는 게 맥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스가 들어오는 순간 이 이야기랑 앞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영어 공부했다. 나는 또한 수학을 공부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얘기는 이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니까 말이 될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 사회 이해하려면 이런 뭐 DNA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하라 그럽니까? 뭐하라 그래요? 우리는 또한 이것도 공부해야 된다. 이말 맞잖아요. 이걸로는 불충분하니까 우리는 또한 이런 것도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문화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정보를 연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막 DNA 막처럼 분자 메커니즘 이런 것도 연구하지만 그걸로만은 불충분하고 문화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연구해야 된다. 5번 맞죠? 누구 때문에? 어서 so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되게 놀라운 거 알려 드릴까요? 올수 빼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애매해져요. 그 봐봐요. 뺐잖아요. 빼면은 빼면은 자올수 없다 생각해 봐요. We need to study.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냥 결론 같죠. 어. 그냥 결론처럼 우리는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5번 지점이 올 수가 빠지면은 반드시 이게 연결 안된다고볼수 없습니다. 근데 얘가 싹 붙으면 100% 5번은 연결이 앞 문장이랑은 안 되죠. 우리는 또한. 그런 것들이 얘네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출제 입장에서도, 출제 측에서도 이런 근거 없이 해석만으로 절대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데나 너도 다말 된다니까요.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위아래. 둘 중에 하나의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얘네들을 찾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 오케이 okay. 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화적인 정보는요, the humans 인간들이요, have been using 사용했습니다. 뭘 위해 사용했습니까? 그냥 이런 목적이 나오죠. Shaping their own lives 그들의 삶을 만들고요. 또 뭐, 뭐를 위해서입니까? 상당한 이제 그 자연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과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그게 이제 문화적인 정보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요. 되셨나요? 이게 똑같이 순서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순서문제 A, B, C 풀 때도요 A, B, C를 푸실 때도 그 얘기도 잠깐 제 스타일로 조금만 드리면은 A, B, C가 있죠 그러면은 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대충 C, B, A가 다같다 이렇게 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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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자리들에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들끼리 이게 논리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이 B에 있는 얘가 받아주고 B의 마지막에 있는 애들이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받아주고 또 C, A번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을 C번에 있는 명시적인 단서가 받아주면서 그 명시적인 근거들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약간, 이런 지문들을 볼 때도요, 이 유형들과 아까 순서 유형, 36에서 39번을 보실 때에는 시선을 이런 거 찾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싹 보잖아요? 싹 보면은, 보이거든요? 어, 저 페이지 갖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저, 저도 갖고 있으니까. 저 36번에 A번에 첩주 배줄에 these s t o r i e 그리고 t h 있죠? B번에 디스 i 스 다음에 this 있죠? C번에 tell, t h m 있죠. 다 있죠. 37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A번의 시작, mean, why,로 시작하죠. 이런 연결사도 근거가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B번에 보면은 these가 있죠. C번에 보면은 it may be because 하면서 it이라는 게 있죠. 고런 관계들을 가지고서 푸는 겁니다. 어, 물론 뭐 해석이 하나도 안 되면서 푼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욕심이고요. 기본적인 해석이 되는데도 자꾸 틀리는 친구들은요. 이제 눈을 요런 애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관계를 밝히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확실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40번으로 오죠. 40번은요, 앞서서 신나게 설명드린 36에서 39번 구간들보다는 사실 이렇게 좀 무난하게 풀리고요. 결국에 40번은 밑에 있는 단어 싸움이에요. 얘는 이런식입니다. 밑에 이제 AB에 두 단어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지문을 해석할 때 보면은요, 여기 밑에 A와 B가 있잖아요. a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쯤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 있죠. B 번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B 번은요또 다른 단어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같은 뜻 가진 a 다시 얘랑 같은 뜻 가진 b 다시로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증명을 해 보이면은. 지문에요. 저기 저기 밑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면은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방이란 뜻이죠. 이 마술사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술사들은요 모방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A번에 마술사들이 뭐를 안 들어와냐라고 하면서 A번의 답이 뭐예요? 카핑이잖아요. 같은 말 맞아요? imitation과 카핑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나타내죠 비번 한번 볼까요 비번의 단 뭡니까 디스 클로징이라고 돼 있죠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거. 근데 본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익스포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노출시키고 폭로를 한다는 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의미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증명을 했죠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다른 말로 바꾸는 거 이게 여기서 할 일이고요. 문제는 AB번에 있는 단어를 내가 몰라. 몰라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어는 외워 주셔야 된다. 자, 가 볼게요. 내용은 되게 재밌어요. Perhaps 아마도요. 놀랍지도 않은 게 given how long 뭐를 고려해 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에 이 마법사 마법사 만나 마술사죠. 네, 마술사들이 have b e developing 개발해왔는가? their craft 그들의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왔는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본다면은 많은 이 마술에서의 창의성은요 of the tweaking variety 이 살짝 변화를 준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some of the most skilled and inventive magicians gained fame by refining the execution of the tricks that have been known for decades or sometimes centuries 자 같은 말인데요. 어, 가장 숙련되고요, 정말 독창적인 그런 마술사의 그 몇몇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명해졌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요? r e f i n 는요 이게 이제 세련되게 하는 거고요. 이거를 좀 다시 좀 새롭게 이렇게 정교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요? 이런 트릭에 엑 i 큐션 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릭이 실시되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새롭게 세련되게 하면서 명성 얻었는데, 이 트릭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십 년간, 심지어는 때때로는 수 세기 동안에 알려져 있던 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걸 말하는 거죠. 원래 있던 거를 갖다가요, 그거를 좀 실시하는 거를 좀 다르게 하면서, 다르게 하면서 그렇게 명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술 세계에서는 계속 막 모든 것이 새롭게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를 갖다가 refine 해가지고요, 그거를 좀 다르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아, refine. 뭐 정교하게 하다, 뭐 세련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어, 마술에서의 이제 오래된 거장 중의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요, Claim that, that, yeah를 주장하셨습니다. Difficult, 어려움이고요. Predicting a new magical effect, 새로운 마법효과, 마술효과입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마술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의 어려움은요. 뭐에 a uh, but equivalent, 대략 비슷하다라는 거죠. 뭐랑 지금 똑같은 거냐면은, They were inventing a new preposition in Euclid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이해를 우리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유클리드 들어보셨나요? 수학에서 뭐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것의 어려움이랑 지금 거의 동일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뭔지 몰라도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법에서 마술에서요 완전히 막 새로운 거, 막 이건 세상에 없었던 거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이만큼이나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도 그런 비슷한 맥락입니다. Whether it's because 그것이 뭐 때문이든 There's a leader. That's completely new. 뭐 새로운 거, 완전히 새로운 게 거의 없기 때문이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이 마술사들은요, seem a to worry less, 덜 걱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Imitation, 모방에 대해서요. 음, 말 되지 않아요? 원래 모방이라는 거는 뭐 다른 분야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죠. 뭐 가수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표절 아닙니까? 모방하면은. 근데 마법, 마술에서는 이게 새로운 게 없으니까. 어차피 기존의 것을 리파인해서 정교하게 해서 좀 다르게 해서 사용하는 게이렇게 관행이다 보니까 이미테이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한대요. 그리고 요 단어가 밑으로 가서 카핑이 되죠. 아까 설명 한번 드렸고요. Uh, the, however, 근데 있잖아요. They do worry래요. 요거는잘 보셔야 되는 게 worry를 동사, 조동사들로 강조를 했죠. 그럼 이들이 이제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합니까? A lot of traitors, traitors, 배신자들 걱정을 안 돼요. 아, 그래요? 모방은 걱정 안 하는데 배신자 걱정을 안 돼요.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이런 마술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expose the secrets. 아하, behind the trick, to the public, 대중들에게 그 트릭 뒤에 숨어있는 비밀을 expose, 노출하고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게 지금 disclosing, 폭로하는 거, 밝혀버리는 거 그걸 두려한 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트릭이요, 이런 식으로 한번 공개가 돼버리고 나면은 그 마술로서의 가치가요, Destroyed,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Harms everyone in the industry, 그 산업에, 그 마술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피해가 된다는 거고요.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 마술사들의 규범들, 지켜야 될 것들은요, Forecast,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대개는 어디 집중되어져 있어? Punishing, 처벌하는 거예요. 이런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 뭐 했겠습니까 그들의 트릭을 자 반복되는 단어 사용 익스포 s 즈 노출시키고 공개하는 거죠 대중들에게 요런 사람들을 벌한다. 그뭐 마술사 협회 이런 게 있다면은 트릭 공개하면은 뭐 벌금 얼마에 처한다 또는 제명시킨다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Even if 뭘지라도요, the trick is the exposers own invention. 그 트릭이 그 만든 공개한 사람의 자신만의 만든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기본 원리라는 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다써버리고 공개해버리면은 마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된다.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 마술사들은요 having long refined existing tricks 분사 구문이 꼈죠. 중간에 삽입이 됐는데 오랫동안에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기존의 트릭들을 그게 이제 원래 마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not much worried about 걱정 많이 안 합니다. Imitation에 상응하는 것은 Copying이 되겠죠. Copying 나머지는 Criticizing 비판하는 거고요. Modifying 수정하는 겁니다. 이거 수정 그래서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인데요 트릭을 이렇게 카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굉장히 스트릭트하다 엄격한이죠 뭐가 엄격합니까 이 트릭의 방법을 갖다가요 뭐하는 거디스클로스 폭로하는 거고요 블랜드는요 석답니다 석다. 그래서 우리 왜 집에서 쓰는 그 믹서기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블렌더죠. 원래 이제 블렌더, 섞는 거, 아 하는 거 있잖아요. 블렌더, 섞다구요 디스톨트는 많이들 아시죠? 왜곡하답니다. 언더에스티메이징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단어죠. 그리고 이 a 이트는 평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폭로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요. 뭘 폭로합니까? 트릭의 그 방법들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그 산업 자체를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마술 산업 자체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 트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다. 정답 2번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시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시간 관리 정말 시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친구들은요 마지막에 시간이 남겠어요 모자라겠어요 잘하는 친구들 수능이 처음이야 수능 봤어요 그 추운 겨울날 가서 수능을 봤습니다 시간이 남을까요 모자랄까요 보통은 모자라죠 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요 이게. 빨리빨리 못 넘어가는 겁니다. 아좀더 고민하는 거죠. 이거 이거 맞춰야만 하거든요. 이게, 이거 이거 틀리면 이게 등급 떨어질까봐 이 문제에 좀더 집착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게 시간이 모이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넉넉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시간 관리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게 이제 옛날 말이 그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연습은요 철저하게 시간을 제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을 몸에다가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루틴처럼 쫙 풀었어. 어, 쫙 한번 풀었는데 다 풀고 나서 18번부터 쭉다 풀었는데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45번까지 다 풀고 조금 몰랐던 거 별표 쳤던 거 다시 돌아가서 그거 한번 풀어보고 한번더 검토하고 딱 제출하는 이 루틴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중간에 당황하거나 불안해하면서 한 문제를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맘 편히 보시면 되는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이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하고 근데 최근에 42번이 굉장히 어렵죠. 42번이 원래는 유형이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빈칸도 있었고요. 뭐 영절사도 한 번씩 나왔었고요. 뭐 분위기도 몇번 나왔다가, 이제는 유형이 올해는 고정이 됐죠. 그럼 이제 합리적으로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우리는 가이드를 받은 셈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휘 문제랑 푸는 법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글이 길어가지고, 아무래도, 아, 좀예 불편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서 내려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반이요. 바니어는 다른 애들보다는 솔직히 의심을 싹 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 결국에는 이게 답이 2번이잖아요. 5번인데 근거가 옆에 있을 겁니다. 그 근거 바탕으로 5번 너 틀렸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돼요. 근거는 지문 안에 있습니다. 가볼게요. Anyway, 많은 방식으로요. proliferation 이거 단어도 어렵잖아요. 확산입니다. 뭐가 확산입니까 밑에 있군요 근데 이거 없을 때가 많아요 이 정도는 뭐가 확산인데요 뉴스 출처가 확산되는 거는요 has been a wonderful thing 아주 그냥 멋진 일이었대요 음. 뉴스의 출처가 옛날에는 뭐 신문사 어, 방송국 정도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는 뉴스의 소스가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아졌죠 매체가 많아졌잖아요 자, 대중들은요 이제 has multiple ways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뭐 하는 거냐? To check f a c t Fact check. 말 그대로 fact check 하는 겁니다. 그리고 learn about, 알 수가 있는 거죠. d i f f e r 오 n 뷰. p o i n t of view. 다른 관점들이요. A번은 맞죠. 왜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매체가 확산, 뉴스의 출처가 확산이 됐고, 그래서 대중들이 알수 있는 방법 많고, 그러니까는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 있을 겁니다. A번은 괜찮다. 자 이론적으로요 이러한 액세스 접근은요 should improve 개선시키고 향상시켜야만 해요 우리의 능력 무슨 능력 to have meaningful discussion 의미있는 토론을 하는 겁니다 서로서로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능력 to form 형성하는 거죠 어떤 정보를 갖춘 의견 그런거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요런거를 이제 향상시켜야만 하죠 당연하죠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더 다양한 경향도알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드 뷰라고 하죠. 균형 잡힌 관점을 갖게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 번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laughs> 여기서부터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음. 매체가 다양해지면.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데. 어, 옛날에 막 편파적인 거, 막 잘못된 보도, 우리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뉴스 소스가 많아져가지고요. 우리가 똑똑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게,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빠르게 전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발달 중에 하나는요. 대디아인데요. 미디아가요. 뭐처럼 됐느냐. 이 라스베가스의 부패처럼 됐대요. 뭔데요? 아, 그런 거구나. 라스베크에서 못 가봤는데, 너무 많은 선택을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부패 보시면 생각나시죠?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요. 뉴스 소스가 많아지면 좋아? 아니,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 선택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너가요, 모든 어떤 정보 선택들을 다 고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니시가 틈새인데, 틈새 미디어라든가 아니면 개별화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웨얼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게 여기까지 쭉 가는 거죠. 웨얼의 수식을 받으면서 이곳에서는요, 개발자들이요, u t i l i 이용합니다. 알고리즘 이용합니다. 뭐 하려고요? 이상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막 알고리즘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개별화된 사회의 미디어, 네트워크, 막 이런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나 막 틈새의 미디어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하여튼 모든 걸다 고려한다 이거예요. 그거예요. 모든 걸다 고려하면 There just isn't enough time.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뭐할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explore 탐구해 볼수 있는 시간이 없다. 맞잖아요. 어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비번도 맞고요. 자, in this space, 이 공간에서요, 이래서 이 a 쉬워, 뭐가 쉬워? 진짜, 여기 있죠. to become trapped,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 echo chamber 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반향실이라 그래서요, 내 소리가 막 이렇게 반사되는 건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너 자신의 의견이요, 강화돼. 다른 사람들의 또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뭐 하지 않고요? 뭐 없이요? 새롭거나 좀 상충되는 컨텐츠를 갖다가 이제 막 섞는, 그렇게 도입되는 거 없이요. 그러면서 이것은요, restricted public discourse. 대중들의 어떤 담화 같은 걸제한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경우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너는 갇혀버리는 거죠. 여기에서요, 네 의견이요, 그냥 강화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내가 뭐 어디 카페에 갔습니다. 그럼 내 성향에 맞는 카페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의 의견들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뭔가 conflicting한 뷰가 없는 거죠. 상충되는 의견이 다내 말이랑 비슷해 그러면은 거기서는 이게 내 의견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더 강화될 뿐이죠. 자 이거는 요 굉장히 명확하대요. 또는 확실하대 어디서요? 이 정치의 영역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매스미디어는요. 이런 장소였습니다. 뭐하는 장소? 튜닝은요. 이렇게 좀 조율하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듣는 겁니다. 뭐를요? non-partisan 밑에 있습니다. 공정한 이 사실에 대한 리포팅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후보자들에 대해서요. 그게 원래 매스미디어였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동등한 접근을 주는 거죠. 그니까 러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정보들이고요. 그 정보들이 의견을 형성하거나 의사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에 다 동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다. 요거 동의하시죠. 어 원래는 이랬다는 라 겁니다. 원래는 이랬었는데요. 정책이 계속합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나 파티즈나 이제 파티저는요, 얘가 이렇게 되면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편파적입니다. 난이 빠졌죠. 편파적인 거안 좋은 말이에요. 이 온라인 소스들은요, 인센스다이 시청자들의 능력을요, 이 능력 뭡니까? 접근하는 겁니다. 정확하고요, 전체를 다 보여주는 그런 정보가 좋은 정보인데 여기에 접근하는 시청자들의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킨다. 2번 틀렸죠. 왜냐면 이 맥락을 따라오셨다면 이 맥락에서의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나 편파적인 아예 대놓고 말하죠. 어, 이거는 왜 밑에 별표 안 줬어요? 난파티전이 있으니까 공정하지 않은 거, 편파적인 겁니다. 그런 온라인 소스가요. 이들의 능력. 근데 뒤에 능력이 좋은 능력이죠. 정확하고요. 완전한 전체를 다볼수 있는 치우치지 않은 그런 정보가 좋은 정보인데 그거에 접근하는 이 능력도 그럼 좋은 능력인데 안 좋은 게 좋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게 만들어야죠. 향상시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면스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다든가 약화시킨다든가 뭐 그런 느낌의 아이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몇몇의 경우에요. 이 시청자들은요, have made a conscious decision, 의식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오직 그러면서 engage with,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내용물들인데요. 그게 자기의 이상과 in line with, 부합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적인 상황에서 그냥 자기한테 맞는 정보만 얻게 되니까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는 없는 거죠. 제목 뭐 할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미디어 정보의 플러드 홍수입니다. 출처가 다양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Barriers, 장벽 아닙니까? 어, 뭐에 대해서요? Balanced perspective, 균형 잡힌 관점을 갖는 데에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하시면 되고요 애플스 노력입니다 음, 이상적인 컨텐츠를 온라인 미디어를 위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 아니고요 이런 말이 있었죠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는. 대중의 담론을 위한 장소다 이거 아까 부정적인 얘기할 때 같이 껴놓았는데 기법입니다 무슨 기법 이용하는 겁니다 미디어 컨텐츠를요 정치적 데이터를 위해서 그냥 이상한 소리고요. 분석입니다 뭐 분석했어요 퀄리티 컴퓨티션 어떤. 품질의 경쟁에 대한 분석이네요. 메스미디어 아, 미디어의 플랫폼들 사이에서요. 이것도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정답은 5번. 그리고 어이 이상했던 거 정답 마지막에 나왔죠. 5번이었습니다. 내용 쫓아가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그안 좋은 것들은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 43에서 45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시간만 있으면 푸는데 시간 관리가 핵심이다. 푸는 방법. A번 읽습니다. 그리고 BCD의 첫머리를 볼 겁니다. 첫머리를 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했던 거, 명시적인 근거 바탕으로 해서요, 내용이 연결되나 안되나 볼 건데, 얘는 명시적 근거도 근거지만, 아주 내용이 쉽기 때문에요. 연결해 보면은 아예 말이 안 돼요. 어, 그래서 말 되는 거 찾아서 가겠습니다. 자, 미스터 그린은요, 스타트드 깜짝 놀랐어요. 이걸로 놀래키는 거거든요. 수동탱이가 깜짝 놀랐어 뭐 때문에 갑작스럽게 막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기 문간네요큰 젊은 남자가 서 있어. 그의 어두운 트렌치 코트가요, 미스터 그린의 관심을 다 끌었습니다. 얘가 이제 제이콥이라는 애였는데요. 얘가요, 이제 어. 히애드 그린 업빗 약간 잘 았네요 뭐 아는 사람인가 봐 뭐한 이유로 미스터 그린이 마지막으로 글을 본 이후로 오케이 아는 사람이고요 그의 행동거지 가요 확실히 좀 달라 보였고요 근데 미스터 그린은 이 지금 길 잃고 이제 여기서 길 잃는 거 약간 방황했다는 맥락이 있거든요 방황하면서 불안정한 이 1학년 애를 갖다가요 가르쳤었어 에이번은 미스터 그린이죠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 이제 사랑했었거든요 개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자, 그 당시에 몇몇 아이들은요, didn't have, 갖지를 못했습니다. privilege는 특권이고요. nurturing f a m i l y 한 nurture 하면 길다 양육하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연히 아이들을 nurture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족의 따뜻한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애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살핌 못 받는 애들이 있었고, 아마도 짐작건데, 제이콥이 그런 아이였겠죠. 이렇게 과거의 회상신으로 넘어가면서 영화처럼 우리는 BCD를 만나는데요. 설마 이거 다 읽으시는 거 아니죠? 이거 다 읽고, 다 읽고, 다 읽고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아가지고 이거 오히려 정답이랑 멀어집니다. 딱 첫머리만 봐봐요. Even after Jacob left the first grade, Jacob이 1학년을 떠난 이후에도 이니까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진학을 했겠죠 그 이후에도. 갑자기 진학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죠 그래서 비번 안갈 겁니다 비번 안갈 거고요 우리는 c번 어떻습니까. 제이콥은요 이거 봐봐 도 l 즈 칠드런 그런 아이들 도 s 즈 다음에 명사라는 명시적 근거를 썼죠 그 아이들이 누가 됩니까. 가족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제이콥이었다 기가 막히죠 딱 맞죠. C번 살짝 눈으로만 볼게요. 교실에 들어가면서 제이콥분 그와 다시 인사했다. 이거는 뭐용 이상한 소리라죠. 그래서 우리는 C번으로 갈 거고요. 이러 끝났어요. C, B, D 아니면은 C, D, B일 거니까 C 잡아놓고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에서 너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 그치지 B번에서 아직 1학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학년 때 얘는요. 요구했습니다. c 번 다른 사람이네. 이거 제이콥이네요. 제이콥은 이제 학생이 학생. 얘는 요구했어요. 지속적으로 reassurance, 좀 안심하는 그런 말을 필요로 했고요. 또니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좀 방향을 좀 다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는 종종 unable, 불가능했고요.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가하는 거고요. 협력하는 거죠. 교실에서 미셸 그린은요, 책임을 줬어요. 뭐에 대한 책임? 이 제이콥의 교육 책임뿐만 아니라. 또 무슨 책임졌습니까? 나돈니 벗을 썼네요. 그의 사회적인 어떤 욕구나 정서적인 욕구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면서 사실은 이 아이를 거의 뭐 키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쯤 되면은 감동 스토리 그냥 이렇게 예 출발 준비하죠. 선생님과 이 제이콥의 사랑, 사제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네요. 시번 끝까지 갑니다. 주의 꿈은요, quickly became 빠르게 되었습니다. One of his f a v o r i t e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Mr. Green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 중에 한 명이 되었고요. Begin to willingly, 기꺼이 engage in, 참여하게 됩니다. The process, 과정이고요. Learning p r o c e s s i n 학습 과정이죠. 학습에도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저 D번은 못 가요. D번은 저기 이제 지금 현실 얘기거든요. 현재 얘기. 현재 얘기를 해서 못 가고, 과거 회상에서 넘어갑니다. 요까지가 1학년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B번으로 넘어갑니다. 1학년에서 이제 그 다음 학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번 갈게요. 끝났죠? C, B, D. 이렇게 될 거고요. 자, 1학년을 떠난 다음에도요, 얘가요, 해마다 막 찾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willing to give up his recess time. recess time은 쉬는 시간이에요. 어, 쉬는 시간을요, 이 미스터 그린 선생님 보려고 다 포기하면서 이렇게 막 찾아옵니다. 자, 제이콥은요 단지, 단순히, 니디땐뭘 필요로 했습니까? 그럼 무조건적인 어떤 수용, 예, 그런 거를 필요로 했다라는 거예요. 음. family circumstances, 가족의 상황은 eventually, 마침내는요, took Jacob, Jacob을 데려갑니다. Another state, 다른 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좀 예쁘게 표현하면은, 가족의 어떤 사정 때문에, Jacob은 다른 주로 전학을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네요. 말 그대로, with a heavy heart. 아, 감동 준비하고, 슬플 준비하고, Mr. Green은 생각했어요. He would never see him again. 아, 다시는 이 아이 못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He was worried. 아니, 근데 걱정했어요. 누가 걱정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걱정을 하신 거죠. How life will treat Jacob? 어떻게 인생이 이제이콥이라는 아이를 트 r e a 할까 다룰까? 되게 멋진 표현이죠. 인생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든 이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얘를 하, 대우를 할까, 대접할까, 얘 얼마나 힘들까 막 그런 걱정을 하신 겁니다. 실, so, 그래가지고요, 어, Mr. Gray는요, felt great relief and joy to see him standing in the doorway. 자, 여기서 이제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여기서 저도 이렇게 바로 연결했다고 약간 해석이 이상했거든요. 아니, 걱정했는데 안도감을 느끼고 즐거웠대요. 그래서 아, 이 선생님이 약간 성격이 무서운 사람인가? 막 보내고 나서 즐거우셨나? 그게 아니고, 현재로 돌아왔죠. 이렇게 보냈단 말입니다. 아이고, 얘 어쩌냐 고 이제 보냈는데 얘가 지금 온 거죠. 좀 커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요, 오늘날에 지금 relief 안도하셨고요. 아, 즐거우셔서 왜 얘가 지금 저 문간에 서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 얘 무사했구나라는 마음에 마음이 놓이셨던 겁니다. 자, 그는요왜 the Jacob to come? in 네, 손 흔들어 가지고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이제 했고요. 만났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 글은 재밌게도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여기서 비번 마지막에 돌아오고요. 우리 아까 해석하는 디번이 또 현재거든요. 요거 읽어 보면은 엔터링 더 클래스룸 교실에 들어가면서 제이콥은요. 그레이티드인바 다시 이제 인사합니다. 를 그의 눈이요. 빠르게만 이제 미스터 그린의 교실을 막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훑어 다닙 훑어 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오랜만에 아이고 네 왔는데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갑자기요, with a laugh 웃으면서요, 그가 막 물어봐요, Do you still have 선생님 그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그 what r e a s u r e chest? chest가 상자 같은 거거든요. 그 보물 상자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For your s t u d e n t 학생들 위해서요. Uh, Mr. Green은요, reached under his desk. Uh, 이 책상 밑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쫙 팔을 뻗어가지고요, 예, 꺼냅니다. To pull out the old treasure chest. 그 오래된 보물 상자 꺼냅니다. 이 Jacob은요, began digging for his favorite candy. g uh, 깅 파는 거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사탕 상자인 거고요. 얘가 옛날에 이거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제일 좋아했던 캔디를 이렇게 막 뒤져가지고 이렇게 막 꺼내고 있는, 꺼내기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Uh, they sat down. 그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For conversation. 대화를 위해서요. Over the candy. 이제 candy 앞에 두고서 그런 얘기를 했고. Must have PP라는 표현은 반드시 아셔야 되죠. 뭐말씀으면 틀림없다. Jacob은요. 아, 아, 한열개는 먹었으면 틀림없어. Before he was finished. 어, 끝마치기 전에 한열개는 먹었대. 많이 먹었네요. On y o u way out. 나가는 길에요. He gave Mr. Green both a hug and a lick of gratitude. Mr. Green에게 둘다 줬습니다. 안아도 드렸고요. 포옹도 해드렸고요. 어떤 감사의 그 어떤 표현도 해드렸고요. Both his stomach and his emotional bucket were filled. 아, 사탕을 이렇게 멋있는 말 하려고 일부러 먹었군요. 그의 배, stomach, 위장이잖아요. 배도 찼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타먹도 찾고 이모셔널 버킷은 뭡니까? 버킷은 어떤 바구니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바구니 채우는 거잖아요. 정서적인 바구니, 마음의 바구니 이런 것들도 가득 찼다. 사탕 먹어서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배가 부르고 그리고 선생님을 오랜만에 뵈가지고 마음도 너무 좋으니까 마음의 버킷도 찼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무리인데 저는 지금 이제 이게 좀 여러분들 지루하실까봐 감정이 입해서 열심히 읽었죠. 실전에서는 냉정하고 빠르게 정답 찾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43번이죠. 얘가 시간 관리가 돼도 하여튼 빨리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주어진 a번이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갖다가 b, c, d가 있을 때다 읽고 난 다음에 순서 잡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 문제는요. 적게 읽을수록 이 흐름의 연결이 되나 안 되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오케이? 그 순서 문제, 앞에 문제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드라마 예를 들어서 1, 2, 3회를 내가 다 봐버렸어. 다 보고 나서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한번더볼때 있죠. 그 중에 아무 회나 들어서 내가 10부작을 보고 나서 자, 6부 틀었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아, 요거요거 요거 재밌는 장면인데, 다 이해되잖아요. 이거 다 읽어버리면요. 머릿속에서 다 합쳐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읽어도 대충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유, 제이콥은 제자고, 이거는 선생님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랬었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 마시고요. 첫머리만 보면서 말안 되는 애들, 명시적 근거와 내용 근거 이용해가지고요. 지원해 주시고, 그거 바탕으로 빨리 푸셔야 됩니다. 이거 정답이 2번이죠. CBD의 순서고요. B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1학년 떠나는 게 이상했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상했고, C번은 those children 이라는 명시적인 근거까지 있었죠. 44번, 이런 것들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C번만 학생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Mr. Great 이었고요. 아 적절하지 않았던 거는 뭡니까? j a c 은 1학년 수업에 열심히 참여 안 했었죠. 음, 내내 참여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화를 하게 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아, 10월 모의고사 해설강의는 항상 좀 마음이 예, 좀 그래요. 어, 이제 마지막 실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오프닝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셨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나의 바뀐 생활습관, 나의 바뀐 멘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잘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얻을 거는 얻었어요. 얻었고 이제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더 운이 또 따라주면서 좀더 대박을 나기를 제가 바랄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열공해 주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수능 잘 보고 다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